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맑은 날을 허락하셔서 어제만 같아도 그 짙은 공해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맑은 날씨를 이렇게 주시고 햇볕까지 주셔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은 딴 날보다 가장 2022년도 첫 해를 맞이해서 또 제뉴얼이라는 첫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앞으로의 1년 12달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겠는가를 여러가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성경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있다.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또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 해의 첫 달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금년 한 해를 잘 설계하고 그 일 속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는가, 또 그 지시하는 명령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일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사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세대의 모든 악하고 병든 것을 다 쳐버리고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신의 세상의 모든 일을 바쁘고 생업에 쪼들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들추어서 일끊는 일들이 종종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자기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다 소멸해서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내고 장사자 중에 그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 되기도 있겠지만은 너 스스로의 그것을 자멸해서 이익하고 계획해서 너 살 수 있는 그의 담대의 지기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고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계단을 쫓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인간의 모든 타고난 모든 지혜를 통해서 한다면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큰 화를 당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지난 모든 해 동안에 우리들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했던 사실을 아마 다시 경작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창조하시고 기쁘시사 그 예수님의 젊은 나이 30세까지 33년 동안 제자들과 고행도 했고 또 여러 아이들이 그 평화에 충분히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인간의 죄덩어리를 모두 다 지시고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대가 증거를 하신 것들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사무치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본의 모든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도 조차도 않고 아예 머릿속에 스며들지도 않으나 하나님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다.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기계를 그 목표를 그 상황을 삼아서 맞춰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겁나오라 듣다가지만 복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그 세월에 맞춰서 우리의 이유로 적절하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서로 교통함이 불편함이 없도록 순탄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말해서 1차, 2차, 3차 모든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계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원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감당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시각적 조체와 모든 조체를 그렇게 뚜렷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어느 정도 숨겨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서로 교통함이 우선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탱하는 우리의 그 기초가 절대 변함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 근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게 다 만족하게 100% 완성되는 것이 없어요. 다 초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또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만치 많은 고통과 번뇌의 이거지 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서로 성의해서 기도를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점차적으로 해결해지며 어려웠던 것이 다 지나가지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다 사라져서 새로운 용기의 폭발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자신감을 주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이상한 일이 생겨서 2월 초에 박 집사님이랑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안식구가 중풍병에 지금 풍에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가고 24시간을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오시면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방 위치하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길래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항상 그 뭐를 연구했냐면 우리의 지상 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속에 또 거기에 수맥이라는 그런 것을 내가 공부한 적이 한 8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맥봉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수맥봉을 들고 한 바퀴 빙 돌아보니까 수맥봉이 막 파도를 치면서 그 넘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집사님 그거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가서 대접에 물 세 개를 떠다가 이 구탱이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큰 대접에 물을 가득히 실어가지고 구탱이 왔어요. 보니까 그 대접 속에 들어있는 물이 파도를 치기 시작해요. 아마 선지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새로 전세를 얻어온 그 지팡이 뭐냐면 수맥의 힘에 의해서 파도를 치기 때문에 우리의 잠자고 있을 때 우리의 두뇌를 그 수맥에 의해서 균열을 시켜서 잠을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가 거짓이 아니고 수맥봉이 거짓이 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 잔잔한 물 대접에 우리 파도가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바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두드린 것도 아닌데 파도가 치는 걸 보셨죠?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은 청계천에 가서 동판을 사셔다가 이 집사님 침대 밑에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아마 내일 저녁부터는 잠도 잘 오시고 아마 건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신방을 끝나고서 한 일주일 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저희 안식고 권사님이 잠도 잘 오고요. 모든 게 아주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 보세요. 이 세상의 우주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지구 안에 수맥이 돌도록 항상 주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혈관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알겠지만 70-80%의 우리의 모든 체내는 수분이 섭취에 대해서 혈관이 이동하는 것을 그 물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과하게 파도를 치면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건드려서 잠자고 있는 신경을 건드려서 잠을 못 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 얘기가 맞네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 한숨도 못 잤더니 밤새 자고 또 자요 또 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와 섭리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12월 달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방황 저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안식구가 코로나가 이염이 됐어요. 그래요? 그 양성이에요. 음성이니까 양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빨리 치료하시고 병원으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병원을 이동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권사님이 이 가시 그 질병에 의해서 그대로 집도 못 오시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어떠세요? 저도 감기가 저 안식구한테 같이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려서 저도 기저귀 병이 걸려서 저기 위생병원 삼육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방문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여기는 저 환자 외에는 절대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보니까 두 분이 한 주 안에 동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이만치 그동안은 어렵고 여러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마 영영 7, 80, 100년을 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 만에 그분도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이만치 우리의 생각과 계산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뭐 풍부하고 이웃과 더불어 모든 것을 잘 할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는 절대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깨달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참 복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말씀을 통하고 그의 모든 행동이 절대 거짓이 아니고 내 앞에 바로 와 있기 때문에 절실인님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이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종역자들이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진실 참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순행해야 될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내가 건강을 오는 때는 자신 있고 7, 800년 천년을 살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틀리다는 것을 계산해 아주 반대로 틀리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금년에 1년 1월달 제리월이 첫 달을 맞이해서부터 계획하고 모든 것을 섬세히 짜고 짤 때 하나님을 거기에 손을 얹으시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복을 받도록 건강의 축복을 받도록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모든 걸 습단하여 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이르면은 모든 일이 스스로 잘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금년 말에는 행복한 우리의 복을 받으며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기쁨을 맞이하는 2020년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